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주종혁입니다. 네, 여기는 마리끌레르 2024 1호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주종혁의 My 10 Favorite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경인데요. 가서 하면 되나요? 앉아서 하면 돼요. 제가 시력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블루라이트 그래서 예, 그 TV 볼 때나 핸드폰 할 때 종종 끼고 있습니다. 다시 벗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영양제인데요. 제가 사실 일어나서 유산균을 먹고요. 네, 그리고 밥을 먹고 비타민C랑 비타민B를 먹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또 주워들어가지고 제가 하루에 9알까지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비타민B는 한 알, 유산균도 한 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영양제를 9가지인가 10가지를 먹다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전부 다 끊었다가 비타민C만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니입니다. 비니는 사실 추워가지고 겨울에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귀가 시렵기 때문에. 사실 제가 비니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따뜻해서 아무렇게나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숏비니도 좋아하고요. 긴 거보다는 짧은 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귀까지 그냥 덮이는 비니를 좋아하고 몇 번째지? 네 번째 아이패드. 대본을 아이패드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친한 형이 저한테 당근 해가지고 제가 좀 싸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베이스 기타 악보도 보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거를 제가 언제 선물 받았는지 2023년 1월에 선물로 받은 책인데요. 이원흥 작가님인데 나 이 부분이 펴졌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 기억하렴. 너는 실패할 것이다. 좌절할 것이다. 정당한 노력이 무시될 것이며 눈부신 기여는 남의 공로가 될 것이다. 너를 싫어하는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하는 채로 너를 싫어하는 동료들과 일하게 될 것이고 너로서는 억울한 오해와 억측의 수군거림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에 직면할 것이며 누구에게 물어도 답을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일하는 자의 기본값이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회사 일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라는 직업이랑 되게 잘 맞물려서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겨울에 항상 제가 애용하는 슬리퍼인데요. 촬영장 다닐 때마다 신는데 잘못 샀어요. 왜냐면은 이게 실내화여가지고 방안은 되지만 비나 눈이 오면 이 바닥이 다 젖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따뜻해가지고 자주 신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테니스는 제가 요즘에는 되게 간혹 나가긴 하지만 일요일마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공이라는 팀인데요. 갈 때마다 되게 힐링되고 너무 재밌는데 요즘엔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잘 참석을 못하고 회비만 내고 있어서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나가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복식 테니스를 치면은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는데 타쿠랑 비슷한 재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4시간을 치는데 정말 한 번 멋있는 샷이 들어가면 뭐 게임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그날은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가고 멋있는 자세로 하나 딱 들어가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는데요. 무거워. 단점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홍대 쪽에서 합주를 하러 가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무겁더라고요. 밴드 이름이 없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다들 각자 하고 싶은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결정을 아직 못했는데 1월 달 말에 공연을 저희 지인들을 불러서 한번 해보고 이 밴드를 해체할지 유지할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따가 또 합주가 있는데 오늘은 참석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개는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핸드폰으로 되더라고요. 청소 시작하기 딱 눌러놓으면 집에 들어갔을 때 아주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청소기고요. 마지막은 화분인데요. 처음으로 화분을 키워보는데 화분도 이 사람 좋아해 주는 거를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칭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항상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건조한지 물을 줘야 될 때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열심히 키워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저 주종혁이 좋아하는 10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나오는 1월호 또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 또한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종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아, 여기 보시면 제가 한국이 싫어서는 작품 찍으러 갔다가 사온 슬리퍼 열쇠고리랑 그리고 이거는 깐느 보이나요? 꼭 갈 겁니다.